여러분들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지금은 못하잖아. 근데 일단 추천하는 순서를 조금 알려드릴게요. 추천 순서 원해요? 원해요. 그래요? 자, 만약에 본인이 한국사를 진짜 잘해. 한국사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. 왜냐면 바로 국어로 들어가잖아. 머리 부스팅이 됐어 안 됐어? 아직 안 됐거든? 그러니까 내가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이것만 중요하니까요. 암기 과목 한국사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. 영어 어려워하잖아요.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. 국어로 들어가는 게 좋아. 왜냐면 여러분 국어 그래도 좀 자신 있잖아. 자신이 없는가 보지? 자신이 있죠. 그래서 조금 부스팅이 됐을 때 뭐로 들어간다? 영어로 들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전문 과목 두 과목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자신 있고 점수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과목을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. 전문 과목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과목들 위주로 가시고요. 나머지 전문 과목으로 가세요.